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구름이네로 와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화사한 노란색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 모습 더 지기 전에 한번 담아 봅니다. 다육이 종류예요. 이 아이는 약간의 하트 모양이 있지만 조금 큰 하트, 약간은 거칠은 하트, 그런 축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 종류. 예, 이 아이는 빌로붐이라고 하는 아이예요. 요 투명한 속에 아기가 들어 있답니다. 아, 너무 너무 신기한 자연의 신비예요. 요 아이가 축전이라고 합니다. 약간 작고 사랑스럽죠. 더 하트가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붙어 있죠. 요 하트 속에 얘들이 탈피를 하면서 또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고, 이렇게 쌍으로 붙어서 아니면 뭐 최대 3개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신기한 아이들입니다.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까지 꽃도 피워주니까 제가 어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. 이 아이는 어떤 색이 나오려고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? 너무 사랑스럽죠. 이 아이는 모습이 조금 또 시간, 키 자라온 시간에 따라서, 세월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이 아이도 축전입니다. 너무 사랑스럽죠. 또 다육이 중에 동글동글 콩같이 생긴 아이가 또 있습니다. 이 아이가 그런 아이인데요. 코노피티움도 있고, 이 아이는 페어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. 정말 완두콩같이 생겼죠. 그 반면에 꽃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답니다. 많이 진 자리가 있죠. 꽃이 진 자리가 있지만 굉장히 예뻐요. 색감도 예쁘고. 이 아이들도 탈피를 하면서 몸집을 불리는데요. 처음에는 이렇게 두수가 많지 않았어요. 이렇게 키우면서 탈피하면서 이렇게 많아진 거랍니다. 요거 두 당 뭐 얼마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두수를 드리기는 조금 힘들죠.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들여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화분에 꽉 차게 되면 너무 기특하고 이쁘더라고요. 이 아이도 보세요. 너무 귀엽죠. 고물고물 작은 하트 모양인데요. 이 아이는 제가 정말 요 분도 소분이지만 정말 이거 맥도 아니었을 때 정말 여기 화분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정도, 그 정도 사이즈를 제가 드려서. 요런 아이들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. 다육이 키우다 보면 처음에 꽃 모양 키우다가 또 보면 이 모양이 또 신기하고, 어머 저것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면서 드린 아이가 이 아이예요. 아주 작은 뭐 코노피튬 종류 중에서는 아주 작은 종류인데 거의 이게 한 가득 차고 있으니까 또 너무 기특합니다. 신기하죠. 이거 보세요. 여기 또 모양은, 이 아이는 이름은 미파라고 해요. 모양은 이런데 꽃은 너무 예쁘죠. 사랑스러워요. 요 옆에 꽃이 지고 진 자리가 있는데요. 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크게 자기 몸집보다는 좀 크다 싶게 꽃을 피워주죠. 요런 약간 추운 계절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더 이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하우스보다는 베란다에 개화 시기가 좀 늦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워주니까 너무 예쁩니다. 미파라고 합니다. 키우다 보면 다육이도 꽃들이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. 다육이 꽃이 대체로 뭐 크게 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입장 자체가 꽃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키우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자체가 꽃 모양이지만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아이들이 몇 종류 있답니다. 이런 아이들은 진짜 자체가 꽃처럼 예쁘죠. 얘들은 꽃대가 쭉 올라오지만 또 꽃이 이쁜 아이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
이 아이는 신동이라는 다육입니다. 이 아이가 여기 끝에 꽃을 물기 시작하면 얼마나 탐스러운 꽃을 피워주는지 작년에도 제가 올 초였나 봅니다. 제가 꽃을 오래오래 보여드렸었는데 올해도 꽃이 기대되는 아이 신동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꽃자랑을 오래오래 했던 신도라는 아이고요. 신도, 신동 둘다 꽃이 예쁩니다. 꽃 보고 싶은 분들은 꼭 얘들 한번씩 키워보세요. 꽃이 너무 예뻐요. 요 금요일까지, 주말까지는, 토요일까지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냥 여기 시래기 위에다가 몇개 그냥 스티로폼 박스에 덮어두지 않고 이렇게 몇개 내놨습니다. 이렇게 햇살 좋은 날, 해 많이 보여주시면 꽃 피는 아이들은 꽃도 더 많이 보여주고요.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쁜 색감을 많이 보여준답니다. 요 아이는 다육이 꽃이 아니지만 비덴스라는 노란 꽃이 있어요. 아주 꽃 많이 피워주고 기특한 아이죠. 여기 남부 지방에서는 저기 정원에서 월동까지 가능한 아이인데요. 얘들이 이 씨앗이 떨어져서 아마 다음에 또 나오겠죠. 아마도 그러리라 생각은 해요. 근데 작년에 있던 자리에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비덴스를 제가 화분에다가 조금 옮겨놨는데요. 떨어진 가지를 제가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꽂아뒀더니 얘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또 앙증맞게 꽃을 하나 딸랑 피워줬잖아요. 그렇게 기특해서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보여드리고 또 베란다로 들어와 있는 비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베란다 아래쪽, 선반 아래쪽으로 있어요. 화분에 무게랑 사이즈가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었는데, 이 부족한 햇빛 속에서도 이렇게 노랗게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꽃, 겹으로 피는 꽃좀 보세요. 뭐좀 이렇게 화사하고 이쁠까요? 이 아이는 정말 신기해요. 요꽃 뾰족하게 총알처럼 생긴 거 보이죠? 꽃잎에 요런 현상이 나타나네요. 요 아이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뾰족섰죠? 뾰족한 부분이 꽃잎이 서고 있어요. 제가 세우지 않았어요. 요 보세요. 너무 신기하죠? 이런 모습은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왜 이럴까요? 베란다로 들어와서 화가 난 걸까요? 뿔이 났네요. 오늘은 밖에서 들어온 우리 비덴스를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 전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 얘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